공동 기자회견부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예비후보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는 핵 없는 경주 안전한 경주를 선언합니다. 하나 핵 없는 경주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햇빛등 대한에너지로 윤택하게 사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안전한 경주를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월 15일 2015년 2월 27일 세례관시 경주 시민들이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노후안전의 수명 연장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불안과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월성 1, 2, 3, 4, 5기는 각각 2022년, 2026년, 2027년, 2029년 설계 수명이 완료됩니다. 원전 수명만은 금지해도 13년 후에는 경주에 있는 원전 사기가 모두 폐쇄됩니다. 주민들기는 단연 복제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되는 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경주 시민과 경주시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핵발전소 재가동 시 주민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그 동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탈핵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규원전 추진으로 경주와 같은 아픔을 겪는 도시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탈핵기본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핵없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핵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산업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탈핵기본법을 통해 핵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전이 폐쇄되더라도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세 등을 신설하여 지역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햇빛 등 신재생 에너지로 윤택하게 사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주범은 기업체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한 해 동안 100대 기업의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금액이 무려 2조가 넘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수요 관리가 핵 없는 세상의 핵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제도입하여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급속히 보호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량이 평균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2%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발전 차액 지원 제도 부과로 집집마다 햇빛 등 신재생에너지로 윤택하고 안전하게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확립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주가 핵산업의 집적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야 합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경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20에서 25km로 설정되어 인구 밀집지인 승건동, 봉천동, 광성동, 용광동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원자로 중심 914m인 월성원전 제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반경 3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토록 하여 제한구역 확장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월성 1, 2, 3, 4, 5기는 삼중수소가 10배 이상 누출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일본은 전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고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료품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근절하고 식료품 방사능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예비후보. 무소속 조정국 예비후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약 정리된 부분인데 요걸 간략하게 조정국 이상덕의 공동 약속 탈핵 핵 없는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재가동 시 주민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탈핵 기본법, 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연료세, 원전세 등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안으로 햇빛 등 대안에너지로 윤택한 경주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부활해서 실질적으로 대한에너지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주를 이제 핵의 중심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메카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안전한 경주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계획을 30km로 확대하겠습니다. 제한구역 재조정 및 완충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수소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기자회견과 공동약속은